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 오늘은 안산파크에 왔는데 주말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평일날 왔어요. 그래서 오늘 휘찬이 친구와 함께 라이딩 하는 거 보고 그리고 휘찬이가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찬이가 몇 살이지? 11살이요. 11살. 초등학교 4학년?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버님이 보호대를 채워주고 있는데 보호대는 기본이에요. 이 파크에서 탈 때 여러분들 보면은 보호대를 잘 착용을 안 하는데 보호장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라이딩 하기 전에 차고 라이딩을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5년, 10년 이렇게 탄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배우면서 많은 부상을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대를 착용해야지 안 다치고 오래오래 탈 수 있습니다. 희찬이 그러면 스쿠터 얼마나 탔지? 저 1년 2개월이요. 1년 2개월? 네. 시작은 작년 3월부터? 네. 약 1년 4개월 다 돼간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럼 희찬이는 스쿠터 타기 전에 따로 운동 한 거 있어? BMX 얼마나 탔어? 2년? 2년? 네. 2년 타고 기본은 그러면은 BMX 타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쿠터로 바꾼 거네. 네. 자, 여기 휘찬이 스쿠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 항상 얘기를 하지만 허리띠 부근에 오는 바 높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초보일 때 바가 너무 높으면 갈비뼈나 턱, 이빨 이런 데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찬이처럼 바 높이가 허리 정도 오게 딱 요 정도로 커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타야 처음에 뭐 홉이나 바니홉 이런 것도 스쿠터를 들어서 쉽게 탈 수가 있고요. 트릭도 파크 탈 때는 허리보다 조금 낮은 게 아무래도 파크 탈 때는 훨씬 유리해요. 여러분들 해외에 잘 타는 친구들 영상을 보세요. 파크 타는 친구들은 허리 이상으로 올라가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잘 타는 뭐 10년 동안 탄 친구들은 아무거나 타도 다 잘 타지만 대부분의 파크 타는 친구들은 이렇게 커팅을 해서 타고 있어요. 자, 데크도 보면은 딱 길지도 않고 딱 휘찬이가 올라섰을 때 발 딱 예, 적당히 올라설 수 있는 요 정도 크기. 스쿠터 데크가 너무 길면 회전할 때 느려요. 테일이 팔 때 속도가. 그러기 때문에 너무 긴 거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키에 맞는 그런 스쿠터를 사야 됩니다. 휘찬이처럼 이렇게 오면은 준비 운동도 조금 하고요. 몸 풀기 위해서 처음부터 세게 타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 왔다 갔다 파크.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펌핑만 해서 몸을 좀 데워주고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야지 안 다칩니다. 자, 희찬이가 이제 준비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제가 파크 가면 또는 유튜브 영상에 테일립 테일립 좀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우리 희찬이 키도 작고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힘이 없는데 보면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초등학생 친구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희찬이가 플랫에서 테일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히만 얘기해줘요. 테일립 핸들링을 처음에는 핸들링 연습부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홉 연습을 많이 해요. 홉 연습. 홉을 높게 뛰면서 그 띵과 동시에 핸들링을 해주면서 휩을 돌려요. 그러면 휘찬이는 플랫에서 테일립 할 때 발로 차 안 차? 저는 살짝 차긴 하는데 핸들링이 핸들링을 더 많이 쓰지? 네. 휘찬이가 말했듯이 테일립은 핸들링 연습 많이 하고 홉, 호핑 가장 기본적인 둘 다 기초적인 거예요. 이걸 많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점프를 뛰면서 핸들링을 해서 테일립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간단히 희찬이가 한번 보여줘. 아. 자, 보셨죠? 그렇게 홉이 높지 않은데 핸들링이 되게 빨라요. 희찬이가 보면은 형아들처럼 응? 높게 뛰어서 하지 않아도 핸들링이 박자가 딱딱 맞으니까 높이 안 뛰어도 핸들링 때문에 잘 돌아가죠. 자, 그러면 희찬이가 이제 오늘 타는 모습 한번 보고요. 이따가 뭐 또 새로운 기술을 시도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죠. 저보다 훨씬 잘해요, 희찬이가. 희찬아, 바트위스트 연습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성공하는데 1시간? 어, 그러면은 어떻게 했지? 형들이 하는 거 보고. 형들이 하는 거 눈으로 보고?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바 트위스트 모션만 좀 해보고? 네. 그랬더니 됐어? 네. 어, 엄청나네. 그러면 연습 어떻게 했어 그때? 저는 그때 처음에는 약간 땅에서 이렇게 원핸드 엑스업 하고 기울이고 팔을 한번 꺾어줘서 당겨서 식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 잡고 똑같이 똑같이 그렇게 브레이크 안 잡고 이렇게 이 모습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시간 만에 형아들이 조금 알려줬구나. 어떻게 돌리는지. 한 시간 만에 타진 거야? 네. 360, 540 이런 거 할 때 팁. 코핑이 닿기 전에 살짝 홉을 살짝 띄워주면서 펌핑하면서 내 몸 뒤쪽을 봐주는 거. 머리 먼저 그지? 네. 눈으로. 네. 눈으로 먼저 돌리고 뒷바퀴 쪽을 쳐다보면서 당기는 거. 그렇지. 스쿠터도 잡아당겨야 되지. 네. 위로 끌어올리면서. 네. 네. 에어에서 파크에서 쓰리 할 때는 희찬이가 설명해준 대로 회전은 우선 눈, 머리가 먼저예요. 먼저 봐야지만 몸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눈 먼저 데크 뒤쪽, 브레이크 쪽을 쳐다보면서 스쿠터도 동시에 끌어당기면서 회전을 줘야지 된다고 하네요. 요거 꿀팁인데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네. 아, 진짜? 네. 처음으로 한 거네, 오늘? 네. 촬영하면서? 네. 오늘 처음으로 720을 성공했다고 하네요. 틀어. 자, 이렇게 넘어질 때 보셨죠? 희찬이가 스쿠터를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죠? 스쿠터는 몸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잘못 착지했을 때 크게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휘찬이처럼 뭔가 잘못 떨어진다 싶으면 스쿠터를 던져버려야 돼요. 몸에서 멀어지게. 붙어 있으면은 골절상을 입습니다. 잘했어. 이렇게 안 다치게 보호장구하고 스쿠터 던지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최초야? 전에도 했었어? 네, 전에 했었어. 엄청 잘한다. 이거 형아들도 잘 못하는데 하는 형아들 별로 없잖아. 그치? 힘들지? 응.
땀 봐, 땀. 아이고, 땀 봐. 쉬었다가 타자. 모션이 진짜 빠르다, 희찬이. 킹레스도. 킹레스는 누가 알려줬어? 저 그거는 독학이요. 독학이야? 네. 외국 애들 영상 보고? 네. 와, 대단하네. 희찬이 11살인데 이렇게 잘 타요. 뭐 이제 한 중학생 되면은 정말 잘 타겠는데? 아, 희찬이가 그래도 넘어지는 방법을 되게 잘하네. 스쿠터를 딱 잘 던지면서 스쿠터를 놔버리잖아요, 넘어질 때. 저렇게 해야지 안 다쳐요. 잡고 있으면 무조건 다칩니다. 그렇지. 그치? 그냥 위로 뜨니까 잘 되지. 저는 여기서 테일립도 못해요. 와, 대단하다. 희찬이 너무 힘들지? 희찬이가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영상을 보고 나서는 구독이랑 댓글을 달아줘. 아, 영상을 보고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남겨달래요. 네, 희찬이 채널에도 영상 많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그래야지 또 희찬이도 계속 재밌게 영상 찍어서 올리니까 여러분들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